안녕, 조이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달라졌을 텐데. 네, 맞아요. 다들 맞추셨듯이 저는 지금 속눈썹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 아니고 제가 저번에 겟레디 윗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속눈썹이 정말 짧아서 마스카라를 하면 그 마스카라가 아까울 정도로 속눈썹이 굉장히 짧고 얇고 색깔도 연해요, 엄청. 그래서 마스카라를 웬만하면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큰 마음 먹고 캐나다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약한 5년 정도 전쯤에 한국에서 제가 20살 첫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한 가격이 4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캐나다도 뭐그 비슷한 가격대에도 연장을 할수 있고요. 보통 평균적인 가격은 한 1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위치나 샵마다 다르고 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캐네디언들이 주로 하는 샵에서 제가 아는 언니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부킹을 하고 결제도 하고 그 샵에 가서 이제 아이래쉬 익스텐션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그때를 볼까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일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 속눈썹 연장 받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 같이 하러 갔다가 올게요. 근데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오네. 이제 2월도 한 2월 중순 됐나 지금? 지금 2월인데 토론토의 날씨는 현재 이렇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오고요. 한 영하 7도에서 10도 정도 웃돌아요, 요즘에는. 네, 아주 춥습니다. 근데 한국도 요즘 진짜 춥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도 거의 토론토 못지않게 춥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는 언니들한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잠깐 받아본 거 말고 제대로 속눈썹 연장을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마스카라는 원래 평소 안 하고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그냥 피부랑 눈썹만 그리고 섀도우 조금 하고 갑니다. 우리 그럼 샵에서 봅시다. 언니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팀이라고 해요. 아, 너무 고급스러워. 어색할걸? 어색해. 오늘은 조이의 아이래쉬 받는 날. 너무 웃기다. 저 일부러 아이라인 하고 다 안 그리고 왔거든요. 저는 어떤 눈썹이 짧고 눈썹이 띠네요. 그래서 저는 좀 내추럴하게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확 티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티나는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외국 애들은 좀 많이 티나는 걸 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완전 부채같이 엄청 길고 진짜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볼륨 아이라시라고 3D 4D 어떤 사람들은 막 7개씩도 붙일 수가 있어. 한 가닥에? 근데 아이래쉬 자체가 되게 진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게감이 많이 없고 우리가 1x1 할 때하고 그 무게감이 비슷해. 되게 그냥 훨씬 비싸겠다는데. 그치, 왜냐면 펜을 만들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서 하는 거는 시간이. 아,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근데 걔네들은 그게 버텨져요? 외국인들은? 그럼. 눈썹이? 동양 사람들 가능해. 근데 이제 너무 보면 되게 뺄 것 같잖아. 여기 애들은 일부러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저는 띡한 거를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그게 좀 빠졌을 때 티나는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괜히. 그래서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좀 자연스럽게. 기름기 제거하는 거야. 한 얼마나 가요? 이게 시간 지나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틀려. 오일리한 스킨이 가진 사람은
더 빨리 빠지고 빨리 빠지는 그 자는 습관. 아, 막 비비고 이럴 때 한쪽으로 자는 사람도 있잖아. 네, 침도 안 보고. 어, 그런 사람들은 안 말고 한쪽이 좀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 아, 그래. 그럼 어떤 내시를 붙이나요? 보통 시약하는 밀크인데 여기 애들이 밀크를 좀 좋아하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시약하다 그래. 어떤 점이요? 너무 소프트한 것 같아. 밀크는 좀 뻣뻣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그래요? 저는 언니한테 그럼 맡기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 붙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이래쉬 익스텐션을 하고 왔고요. 지금 저는 시술을 받은 지 정확하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었고요. 즉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게 붙어있는 편이고요. 딱 보기에 막 구멍이 나 보이거나 아니면 막 들쑥날쑥해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잠버릇이 살짝 고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을 그 뭐냐 베개에다가 막 이렇게 베비고 자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좀 눈썹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엉켜요. 이렇게 생긴 아이브로우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아침마다 이렇게 빗어주고요. 또 엉키지 않게 씻고 나오거나 뭐 샤워를 했거나 이럴 때 눈썹이 젖어 있을 때마다 이걸로 빗어줘서 엉키지 않은 상태로 눈썹이 마를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더 지속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일 프리 리무버를 쓰고 뭐 그러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저같이 좀 잠버릇이 고약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눈썹이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에 너무 자극이 되는 그런 터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도 너무 이렇게 막 입지 않고 눈썹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입어준다거나 저는 좀 요즘 그렇게 신경 써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얼마나 눈썹이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거의 완벽하게 그대로예요. 한 조가닥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스카라를 안 하고도 아주 살짝 예뻐짐을 장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화장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아이섀도우를 그냥 엄청 빨리 바르고 난 다음에 눈썹, 볼터치 아니면 쉐이딩 하고 그냥 가요. 아이라인 안 그려요. 지금도 아이라인 안 그린 상태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안 그리고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을 정도로 이 눈썹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고 저는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길이는 8에서 10을 이렇게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길이는 가거든요. 근데 보통 외국인들은 막 13, 14까지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보통 자기 속눈썹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훨씬 길게 가요. 뭐 15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 짧으면 9, 그리고 뭐 제일 긴 거를 붙이면 12 정도까지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9, 10, 11, 12를 이렇게 섞어갖고 붙이는데 저는 8, 9, 10까지 이렇게 섞어서 붙였고요. 그렇게 길게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께, 눈썹의 두께도 되게 두껍지 않은 걸로 했어요. 보통 1.0, 1.5, 2.0, 2.5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1.5를 했고요. 0.7은 진짜 본인 속눈썹 같은 그런 얇기고 1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1이랑 1.5를 섞어서 붙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되고 이제 보통 2.0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티가 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티가 나는 속눈썹을 붙이면 좀 나중에 속눈썹이 한두 가닥 빠졌을 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구멍나 있는 모습이.
그런 구멍 내리는 모습이 좀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 저는 한 15분 정도 언니랑 얘기하다가 바로 잠들었고요. 코 골면서 엄청 잘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예쁜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리필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같이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화장하는 영상도 들고 올까요? 아 참, 그리고 저는 C컬을 붙였어요. J컬이 있고 C컬이 있는데 J컬은 좀 자연스러운 눈썹이고 C컬은 좀 인형 같은 눈썹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게 JC컬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그 JC컬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C컬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두껍지 않으니까, 속눈썹 자체가 좀 얇은 걸 붙였으니까 이렇게 C컬을 붙여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 안 부담스럽죠? 네, 별로 안 부담스러운 거 붙였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받아보고 왔고요. 어떠셨나요? 연장을 아직 안 하신 저 같은 아주 속눈썹이 얇고 연하고 짧아서 없는 사람들은 얼른 가서 연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짠! 너무 좋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들고 또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